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살짝 시작 전에 닉네임 읽으면서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님 방송 잘 보겠습니다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지금 별님이 또 기대합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뒤에도 살짝 보이지만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와 지금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벌써 5만 분 가까이 들어와 주셨어요. 대박입니다. 역시 현대지게차 보려고 많은 분들이 와주셨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차세대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생각한 배터리까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지게차가 혹시 우리 집에는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은 집중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 과연 어떤 장점이 있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의 첫 번째 장점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지게차 하면 뭐다? 지게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게발을 이용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있냐, 빨래를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게차를 원하는 높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만 올리면 되고 키가 크신 분들은 더 높게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쭉 저는 요 정도 딱 맞춰서 올린 다음에 집에 빨래 자주 하시잖아요. 빨래대 없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여기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주면 끝! 빨래 끝! 저희 BX 시리즈는요 자동 수평 유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딱 수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빨래가 흘러내리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바로 차세대 전동지게차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지게차 어떤 점이 좋냐? 어디 이동하실 때 이렇게 편하게 저희 지게차와 함께 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시내 같은데 드라이브 하기도 좋죠. 마트에 장 보러 가기도 좋죠. 여기가 쭉 열려있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기분 전환하기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 특히 어머님들 뒤에서 운전만 하면 막 빵빵거리고 막 무시하고 창문 내리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저희 전동지게차와 함께 하시면 절대 그런 경험 없으실 거예요. 이런 전동지게차 디자인 보고 그 누구도 빵빵거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5톤까지 가능한 이런 지게차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깥 보면서 시원하게 드라이브 해주시면 되고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오면은 막 장바구니가 두 개나 있다 이렇게 포크 부분에다가 그냥 장바구니를 걸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운전을 해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막 제가 앉아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자 너무 편해 보여요 편해 보여요 하고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고 살짝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가 바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시트이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거든요. 제가 아까 앉았을 때부터 계속 보셨을 거지만 너무너무 편안하고 살짝 여기서 지금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아 조금 답답해서 뭐 피크닉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차박도 떠나보고 싶어요 하실 때 정말 꼭 필요한 게 이 전동지게차거든요. 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우울하셨던 분들, 기분 전환 필요하셨던 분들도요 딱 편안하게 힐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현대 전동지게차 힐링까지 같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좀 자야 될 것 같아 진짜. 방송 중단해도 되나요? Nope. 자 그리고 저희 BX 시리즈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지금 딱 보면은 큼지막한 거울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세 개나 들어있습니다. 핸드폰 딱 꺼내서 자 거울 셀카 찍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암 많은 곳에서 거울 셀카 찍어봤지만 여기가 포토존이다 여기가 명당이다 거울도 큼지막하고 왜곡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볼 때도 안 보이는 곳이 하나 없이 다 보이고요. 사각지대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타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안전까지 생각한 BX 시리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운동하고 싶은데 밖에 나가긴 무섭고 헬스장 가기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게차로 또 운동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 팔뚝살 있잖아요. 팔뚝살을 없애는 운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팔굽혀펴기인데 그냥 땅바닥에서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자, 백만춤을 하나 이렇게 지금 이 앞쪽이 살이 다 나갔어요. 살이 다 빠졌어요. 팔뚝살 뒤쪽은 어떻게 빼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이거거든. 자, 지게차로 운동까지 끝냈습니다.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스트레칭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럴 때 살짝 이렇게. 자, 뭐 한번 펴주시고. 와, 이렇게 스트레칭까지 가능한 저희 차세대 전동 지게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쭉쭉쭉쭉 달아주고 계시는데 많이 올라오는 댓글이 저도 사용하고 싶고 남편도 사용하고 싶은데 그러면 지게차를 두 개 구매하면 되나요? 아, 뭐 사실 제가 뭐 두 개 구매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려도 되지만 좀 오늘 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2시간 급속 충전 가능하고요. 또 수시로 충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교대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용하시고 2시간 급속 충전하시고 또 아버님이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또 양심적으로 제가 살짝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또 장점을 살짝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다용도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류도 넣을 수 있죠. 물이나 커피도 넣을 수 있죠. 뭐 펜이나 수첩, 그 어떤 것이든 편안하게 놔둬주시면 되는 거고요. 스마트폰 충전까지 가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면 올인원 끝이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쭉쭉쭉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특별 이벤트를 또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벤트 정말 대박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는 초대박 이벤트! 저희 BX로 삼행시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가장 센스있게 삼행시 지어주신 분께 저희 BX 시리즈 전동 지게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올려주시고 센스있는 댓글 쭉쭉쭉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인재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액하게 찾아오는 스타일 좋은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오, 좋다. 잘하셨는데 다른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기술지원님, 비싼 게 아니었네. 액에 그것밖에 안 해. 긁어야겠네. 와, 센스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저희 오늘 기술지원님께 쓱 긁지 마시고 그냥 받아가실 수 있게 저희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가 콘텐츠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라이브 커머스 콘텐츠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는 BX 시리즈의 약간 페이크였고 진짜 BX 시리즈의 특장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딥드랍 방식 차체 구조. 두 번째, 측면 인출 방식으로 더욱 쉬워진 배터리 교체. 세 번째, 인산 철계 리튬 이온 배터리 최초 도입. 네 번째,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인체공학적 운전석. 다섯 번째, 저소음 주행 실현 최첨단 싱글 드라이브 엑셀 탑재. 여섯 번째, 마스트를 엑셀 하우징에 고정, 더욱 단단한 작업. 일곱 번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한 대형 전륜 타이어 탑재. 여러분, 현대 제뉴인에서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 라이브 커머스가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대산업차량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C 고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